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수사 이 일련의 과정에 참여를 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기파랑에서 펴냈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새삼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치솟고 한국의 법치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절름발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탄핵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큰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탄핵의 본질은 선동이었습니다. 그 선동에 앞장선 것이 선동을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언론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과 판사들이 그 선동에 편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맨 뒤에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이게 핵심 아닙니까? 1원도 안 받은 뇌물죄가 있습니까? 1원도. 단 1원도. 어쩌면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단 1원의 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뇌물을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1원도 안 받았는데 징역 3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33년형을 선고한 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건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최명성 변호사처럼 단 한 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지 못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집권한다고 해도 또 좌파의 정권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항변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그 사나운 김정은,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자유와 한국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책인데 이 책 중에서 이런 대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 결정을 받은 다음에 삼성종 자택으로 갔다가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를 합니다. 그리하여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삼성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서는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가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 동석을 했고 서성근, 송범규, 이상용 변호사 그리고 이 책의 필자 최명성 변호사는 조사실 맞은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정장현 변호사가 갑자기 대기실로 뛰어들어오더니 조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흐느껴 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아 조사가 중단되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밤 11시 40분까지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7시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재판 기록에서 이 대목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말을 하고 대통령이 흐느꼈다 하는 대목은 없었는데 오늘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흐느꼈답니다.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고 모든 사건의 핵심을 바로 이 말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걸 무슨 경제 공동체라든지 법을 잘 아는 법률가라기보다는 법률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올가미로서 33년형 다 살면은 이분은 90대를 넘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2017년 3월 27일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3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말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살이 사욕을 챙기고자 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다른 곳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 강국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밤낮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보고서가 수백 페이지입니다. 그 보고서들을 다 검토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면 주말에 제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평소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에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안 되어 마지막에 오는 민원이므로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서진에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주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주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려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면 됐습니까?
영장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끝나니까 또 연장해가지고 후속 재판을 하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재판은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재판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왜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치, 법치는 믿을 수 없다는 선고를 한 거죠.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법원에 대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선고는 뭐겠습니까? 법치, 한국의 법치에 조종이 울렸다는 선고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떨어졌을 때 이 최명성 변호사는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나는 차마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달리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참 많이 울었다. 대통령을 평생 모시겠다며 한결같았던 그녀였다. 곧이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이게 이 탄핵사건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단 1원의 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뇌물을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1원도 안 받았다는 사실이 밝히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밝혀졌는데도 33년형을 때렸다. 이게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특히 기자, 검사, 판사, 귀족노조, 정치인들이 함께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법치의 현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